말해야지 한마디 하고 물러나야 돼요. 아니 정부 적화통일 그 무슨 진보당인가 진보통합당인가 나온 여성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요. 그치 경제학의 논리가 거의 한마디로 하면 이거더라고요. 자본은 생산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산은 오직 노동이 하는 것이다. 그 이론이 그게 내가 알기에는 마크스주의의 이론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소련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에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것은 그 자체에 뭐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말에 저 뭐 울산에 현대자동차 무슨 제3공장인가 가까이 송신탑이 있고 거기 올라가서 뭐 이미 자살한 사람도 여럿 있고 그리고 농성 농성을 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왜 그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 노조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뭐 잘 먹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러고 그 사람들은 왜 올려놓아서 추운데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무슨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게 다 주의가 깨끗이가 않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정말 근로자들은 위한 거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엔 한 가지밖에 부탁할 게 없습니다. 그 저쪽에 표를 던진 천만 넘는 그 사람들이요. 다 무슨 종북 적화통일을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경향을 가진 것은요. 그 천만 중에 10만밖에 안 됩니다. 1%. 그리고 나머지 990만은요. 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먹고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좋아지는 모양인데 나도 성격 급해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야, 현실이 안 좋다. 부정부패가 많다. 대통령 주변이 왜 이렇게 썩었어. 대통령 형도 들어가고 그런 세상이야.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990만이지 그 10만이 그런 세력이에요. 그것은 모르긴 하지만 아니 그래 국정원에 그걸 잡으려는데 안 잡고 몇 년 동안 놀기만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빈둥빈둥하면서 만나면 그 원씨가 나오다 하는 말이 아 이명박 대통령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당신 눈에나 훌륭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잡으려면 잡아야지. 아니 국정원이 안기부가 중앙정보부가 왜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면도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북에서 남파된 간첩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드는 놈을 이 땅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요 나다. 야 그런데 말이야 뭘 하고 5년간을 지내고 말이야 우리는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왜 조마조마한 분이 많았다고 하면요 아슬아슬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다가 왕창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책은 그 10만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제 이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이 잘 포섭해서 그 숫자도 줄여야지요. 줄여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꼭 내가 제안하는 것은 북송선, 북송할 배 하나는 큰 걸 하나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러고 이러면 안 돼. 그래도 계속 아 종북 적화통일 이것이 목표다. 너는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네가 다 해서 북송선이 갔듯이 말이야. 우리도 배 만들어서 보낼 텐데 아 거기 가서 노동자 천국이고 아 좋은 데면 여기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 거기 가서 살아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면 좋잖아. 가라고 태워서 보내는 그 일을 새로운 정권이 할 수 있어야지. 이번에도 그거 못하고 멍청하고 있다가 세월을 다 보내면 여러분 5년 뒤에 선거 없어요.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려면 이번 이 세월 동안에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 세력을 척결해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얘기지만요
태어나면 안 되면 어때요? 아, 그럼 안 하세요. 아, 간 사람 없지. 아니, 좋은 말 확 하라고. 여기서 고생할 거 없지 않느냐. 무슨 성신 탁구 높은 데 올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다 가라고 가서 그 천국에 가서 잘 지내라고. 이놈들이 그래도 안 가면 이건 악질이야 정말. 어? 몰라서 그러면 갈 거 아니야. 보내주시면 고맙게 가죠. 안 가면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자와 우리를 같이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란하죠? 그것 때문에 혼란하지. 그놈들이 끼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아니, 야, 지하에 숨어있어야 할 놈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양복도 해있고 말이야. 국회의원도 돼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수위가 격려 붙여. 야, 멋있구나. 좋다. 이런 놈들을 말이야. 그걸 하게 해요. 국회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놈을 다시 당선시켜 올리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대통령을 놓고 말이야. 신년에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이명박 급사. 이 땅인간이 이명박이 급히 죽는 게 좋겠다는 게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그런 걸 끼고 있는 당이 무슨 정권 뭐 인수를 할 태세가 됩니까? 어림없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 동안에 멋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래달라 저래달라 부탁도 안 해요. 알아서 할 거지 내가 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심지에 잘할 겁니다. 잘해서 5년 뒤에 그런 인간들이 없이 다 교화돼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삽시다. 그런 자세로 남북통일을 합시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조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